무려 100km가 넘는 태백산맥 살중길을 따라 야간에 기동하는 종주훈련이 703 특공연대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밤잠 없이 며칠 동안 계속된 혹독한 일정을 마친 일대대 특공대원들의 훈련 현장을 송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여름 긴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시간. 달궈진 한낮 열기를 머금은 채 40여 명의 특공대원들이 행군에 나설 준비를 합니다. 며칠 동안 강원도 인제와 양구 일대 산맥 80여 킬로미터를 걸어온 터라 지칠 법도 하지만 마지막 남은 40여 킬로미터를 종주하기 위해 대원들 건강 상태를 살피고 지형 정보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일단은 화이팅! 육군 3군단 703 특공연대가 UFS 연습 기간에 맞춰 2주 동안 태백산 종주 야간 침투 훈련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대의 임무 특성상 주로 길이 없는 악산을 야간에 기동해야 되기 때문에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현재 시간이 밤 10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주변은 이처럼 한치 앞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깜깜한데요. 하지만 대원들은 이처럼 기도 비닝을 유지한 채 흐트러짐 없이 기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산악 기동의 경우 기상 이변이나 야생동물 출몰과 같은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대원들의 전우애는 그 어느 때보다 극대화됩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저희 대대원들의 강한 정신력과 체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아직 훈련이 끝나진 않았지만 멋있는 전우들과 함께라면 마지막까지 이상 없이 훈련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적대대 화이팅!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행군이었지만 다음 날 해가 중천에 오르고 부대 모습이 나타납니다. 군악대의 힘찬 공연이 마지막 순간까지 기세를 올려주고 남아있는 부대원들의 아낌없는 응원이 이어지자 극한의 훈련을 마친 대원들의 눈빛이 다시 살아납니다. 대원들은 소감을 한자 한자 적어내려가며 훈련의 의미를 되새기고 유종의 미를 완성합니다. 훈련 기간 중 태풍의 영향으로 가시거리가 3m도 채 되지 않는 짙은 안개 속에서 거센 비바람을 뚫고 침투 훈련을 함으로써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어떠한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완벽히 임무 완수하겠습니다. 703 특공연대 화이팅! 무적대대 화이팅! 부대는 이번 1대대 야간 침투 훈련을 시작으로 2대대와 3대대가 오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강원도 설악과 고성 일대 150여 킬로미터를 종주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